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주말인데요. 밤중에 비가 촉촉히 내리고는 지금은 비가 그친 상태입니다. 그래서 베란다에서 오늘은 찍지 않고 거실로 들여왔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제라늄입니다. 제가 이름 없는 제라늄 두 아이를 두개 선물 받아가지고 꽃이 완전 빠져가지고 지금 꽃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. 또 제라늄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또 제라늄 동영상도 살펴보고 이러니까 제라늄 키우신 분들이 대단하십니다. 그리고 지금은 어떤 식물보다 제라늄 인기가 제일 좋대요. 그래서 제가 인기 때문에 드린 게 아니고 보다 보니까 이제 제라늄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 보다 보니까 예쁜 아이들 분양이 받고 싶은데 이 제라늄은 분양 받을 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운 좋게도 이름 없는 국민 제라늄이 아니고 이름을 단 제라늄들을 제가 분양을 받았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올게요. 요거는 5월 4일날 제가 분양을 받았는데 뭐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가 늦게 이제 분갈이도 제라늄은 참 좋은게 이 설리분에 심는데 화분은 그렇게 큰 화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거 10cm 설립분 아주 가볍고 좋아요. 그래서 분갈이를 다 한 상태로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. 예, 요 아이는요, 브룩 사이드 폴카라는 아이입니다. 어떤 꽃이 피는지, 그거는 제가, 사진으로,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요 삽목이들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꽃이 안 폈는데요. 다행히 건강하게 지금 활착을 뿌리가 내린 상태에서 왔는데 요 새순도 내주고 있습니다. 예. 요 아이는 브룩사이드 폴카라는 아이고요. 그 다음에 자꾸 웃음이 나서 요거는 서완 랜드 핑크라는 아이입니다. 예. 아직 제라늄에 대해서 저는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의 이제 그 블로그라든가 뭐 검색창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튜브를 본다든가 해가지고 지금 한창 요 아이들을 잘 키워볼까 하고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한번 잘 키워서 내년에는 저도 분양 같은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스완랜드 핑크입니다. 요 제라늄들이 지금 제가 이제 비가 오고 분갈이 해가지고 제가 저 베란다에 두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거리대로 내보낼 겁니다. 예, 그 다음 요 아이는 쇼오프라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도 꽃이 참 예쁘던데요. 햇빛을 많이 받으면 요렇게 잎에 말꽃 모양처럼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아이입니다.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저도 지금 처음이라서 이렇게 이름표를 완전히 익히고 꽃이 있으면 꽃을 보고 또 조금 구분을 하기 쉬울 텐데 지금 꽃이 없어서 저도 이렇게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. 요거는 앙드레 소피라는 아이입니다. 예. 그리고 요 가운데 새순 올라오는 거는 제가 다 이렇게 순짓기를 해줬답니다. 그래야 풍성하게 자란대요. 예. 그래서 우선에 이렇게 꽃 피우는 것보다는 일단 수영을 먼저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앙드레 소피였고요. 예. 그 다음 요 아이는 토하블라슴. 예, 토하블라슴. 예, 요 아이도 어쨌든 참 건강하게 지금 잘 그 해주고 있습니다. 요 새순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예, 여기 올라오는 아이들은 제가 순짓기를 해줬답니다. 이렇게 어릴 때 순짓기를 해주면 여기 순짓기 해준 데서 또 양쪽으로 가지가 뻗어진대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답니다. 소복한 수용으로.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서 따라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요거는 도브 포인트입니다. 도브 포인트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. 저도 요 아이는 이름이 익숙한데요. 그래서 여기 가운데 올라오는 순들을 이렇게 뚝뚝 따줍니다. 예. 그래서 요 새순들이 또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죠. 예, 요 아이는 오늘은 소개시키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. 요 키우다가 제가 꽃이 피면 꽃이 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제가 데니스라는 아이입니다. 요 아이를 보고 제가 이제
나도 분양을 한번 받아서 키워보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던 아이인데요. 꽃이 정말 예뻐요.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목대도 조금 굵고요. 좀 짱짱한 것 같아요. 요걸 왜그 하게 했냐면 제가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중고 사이트 있죠. 예, 말이 좋아하는 당근. 거기에 어느 날요 아이 데니스라는 제라늄이 올라왔는데 그거는 꽃도 피고 수영이 다 갖춰진 다큰 아이였는데 10만 원에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리 내가 드리고 싶지만 하나 저는 그렇습니다. 조금 이렇게 부담이 들면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. 그래서 이 제라늄이 잘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죠. 그 중고 사이트에 데니스가 10만 원에 올랐는데 제가 구매해도 될까요? 어쩔까요? 물론 구매는 안 했을 겁니다. 이렇게 물어봤더니 절대로 구매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제라늄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비싼 가격에 올라온다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지? 제가 뭐 식물 사이트 있죠. 엑스나 심볼이나 많이 들어가서 제가 사고 싶은 아이들을 검색해 봤더니 없어요. 없고 또 개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데 들어가 보면 제라늄이 올라오면 바로 매진되고 저한테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구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그러면 내가 있는 걸로 한번 분양을 해주고 싶다 이래갖고 요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. 요게 뭐 꽃들은 하원에 가면 많죠. 아마 제라늄도 몇 년만 있으면 그런 시절이 오지 않겠나. 우리가 손쉽게 내가 사고 싶은 아이들 살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요렇게 한번 잘 키워가지고 저도 요런 삽수를 많이 내가지고 분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가 제일 잎에 말꽃 모양이 선명합니다. 여기 베란다에 제가 분갈이 한지 지금 이틀 됐으니까 한 이틀만 더 있다가 다음 주쯤 이제 베란다 그리대에 내놓을까 합니다. 그리고 장마철에는 그리대가 조금 불안하니까 안으로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오늘은 제가 너무 설레었답니다. 분양받은 이름 있는 제라의 여러분한테 같이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